여기 사이좋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선교사였던 로버트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던 라모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난 그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신해 1964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은 미국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며 순교 활동을 벌이던 중 교인에게 소개를 받아 노스캐롤라이나 화이트빌의 작은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도가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교회 바로 옆에 목사관을 짓고 정착한 그들은 1970년에 레베카를 낳았습니다. 레베카라는 딸이 태어난 기점으로 로버트는 교회의 울타리를 도색하며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와 아름다운 찬송가를 연주하는 아내의 노력으로 점점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그들은 이곳을 떠나라는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익명으로부터 편지와 전화였습니다. 그들이 이를 무시하자 며칠 뒤에 붉은색으로 물든 편지가 배달이 되었는데 하루에 10통도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사실 이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마을의 터줏대감인 호리와츠라는 늙은 남성이었죠. 교회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그는 마을의 예산을 관리하고 공공시설과 도로, 치안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마치 마을의 이장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의 경찰 본부와 교도소 시설을 갖춘 신규 법률센터 건설을 감독하는 이사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자가 꽤나 높았으나 지급이 늦는 사람에겐 고용한 이들을 시켜 위협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는 신도도 아니었지만 교회에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늘 지켜보고 우위에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갔던 것이죠. 이 동네에서 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로버트와 라모나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들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 꽤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건 세금 공제를 위한 꼼수였습니다. 전에 있던 목사를 위협해 돈을 빼돌렸고요. 그런데 이 로버트가 목사로 부임된 뒤 빼돌리는 것을 못하게 되자 둘은 빠르게 대립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홀이 그는 신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은 없었지만 한동안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매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한 로버트는 호리에게 눈에 가시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호리가 교회 지원금을 사용해 외부 건물을 하나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책정된 돈이 부담스럽고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돈을 빼돌릴 수 있었겠지만 딱 잘라 거절당하자 이때부터 그는 동네를 떠나라는 위협적인 편지를 줄곧 로버트에게 보내왔습니다. 동네 누구나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모든 편지와 전화는 익명이었기에 경찰에게 함부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었죠. 지역 경찰 중 그의 끈앞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요. 1970년부터 시작된 그의 괴롭힘은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갈수록 점도가 심해졌죠. 주말 예배 신복들을 동원해 깽판을 치며 사람들을 위협한 적도 있었으며, 로버트네 가족이 휴가 간 틈을 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전화선을 자르고 보일러 탱크와 물 탱크의 내용물을 바꿔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무나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우편함 근처의 전봇대에 총알 자국을 남긴 일화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들 뒷마당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뒤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범인은 누가 봐도 분명했지만 흔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호리는 증거도 없이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며 역으로 성을 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 다시 로버트의 집마당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며 그 파편이 집까지 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그 부부의 둘째 방에 창문이 깨질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는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여지없이 전화선이 끊겨 있었고 직접 경찰을 부르기 위해 어두운 밤거리를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폭발물에 관련한 법률 강화 공문이 내려왔던 시기라 경찰들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리의 집에서 동일한 종류의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경찰들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당한 호리는 뻔뻔하게도 내가 내 땅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게 불법이라고? 어디서 그런 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되려 따지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폭발은 로버트의 집 뒷마당과 이어진 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곳은 호리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내 땅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은 맞지만 뭐 그 파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 주겠네. 고의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경찰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냐며 따져볼 만했지만 경찰들은 자신의 땅에서 그러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기에 이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위협이 있었지만 로버트와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련이라 생각하며 견디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호리는 그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고 신복들을 이용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들은 얘긴데 로버트 와이프 라모나 있지? 그 여자는 아주 천박한 여자야. 일전에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자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군. 그래서 로버트도 그 게임에 속아 둘이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로버트도 깨끗한 남자가 아니야. 자주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다고 하더군.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지. 이 소문에 대한 로버트는 자신의 귀에 들어온 호리의 헛소문에 의해 매우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나빠졌고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속되는 호리의 괴롭힘에 의해
신경쇠약에 걸리는 바람에 병원에 잠시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도저히 이 괴롭힘을 보다 못한 마을 주민이 이사 비용을 내줄 테니 늦기 전에 떠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로버트와 라모나는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3월 23일 모두가 예상했던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동네에서 유명한 개차반인 해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해리스는 이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리의 신복 중 한 명인 파울러라는 남성이 다가와 이봐 해리스, 당신 아내랑 로버트가 트레일러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더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었지만 평소 의처증이 있었던 해리스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30분 총으로 무장한 그는 로버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로버트의 가족은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예배를 마치고 그들에게 상담하러 왔던 해리스도, 해리스의 아내도 로버트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해리스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며 총을 꺼내 로버트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로버트의 아내 라모나 역시 말리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그녀를 향해 총을 또 쏘았습니다. 7살이었던 레베카는 동생 다니엘과 함께 식탁 아래로 피했습니다. 라모나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총상을 입은 상태로 복도를 기어갔죠. 해리스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말리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 틈을 타 레베카는 도망을 가 옆집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리스는 아내와 다니엘을 인질로 잡고 위협했지만 저녁 9시 무렵 정신을 차리고 항복했습니다. 라모나는 침실에서 출혈 과다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되게 되었고 로버트는 살아남았지만 심신지쳐 정신병원을 오가다 7년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해리스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흑막인 호리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일가에 대한 위협 혐의로 처음에 그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5년형으로 감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졸지에 부모를 잃게 된 7살의 14살의 아이들은 고모에게 입양이 되겠습니다. 레베카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호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레베카, 내가 미안하다. 내 이기심 때문에 그만 너희 부모가 죽었어. 괜찮아요. 뭐라고? 저희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호리는 주기적으로 그들 남매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고 1991년에 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가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1999년에 가석방된 해리스 역시 용서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동생과 함께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과 힘겨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그녀에게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미스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이야, 진짜 한 부부에게 들이닥친 근데 워낙에나 이 로버트나 라모나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끝까지 호리한테 어떤 복수나 뭐 그런 반향이 없었고 정신병원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뒤늦게 그래도 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전화로 다 큰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죄했다고 하네. 뭐 미스테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주 악질이었던 이 홀이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부모를 죽여버린 해리스. 미국의 TV 프로그램은 이런 소재로도 저 방영을 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자, 미스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여기서 마치고